김동연 경기지사가 다섯 번째 민생 현장 맞선 토크 장소로 수원시청을 찾았습니다. 공직자들을 향한 김지사의 열띤 소통 강연이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유쾌한 반란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 방향뿐 아니라 이날만큼은 공직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낌없었습니다. 현장 GTV 카메라에 직접 담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신분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청장할 때 한번 서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원 시민들께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 이날은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 수원시청을 찾았고 수원시 공무원 350여 명이 빈자리 없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승자독 식구들을 깨려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서 이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는 것이 저희 도정 방향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다섯 번째 민생 현장 맞선 토크장인데 이번엔 형식이 기존과 좀 달랐습니다. 판자촌 소년 가장 시절부터 공직자가 된 이유 등 김 지사가 자신의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철학 등에 대해 한 시간 넘게 무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김 지사가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란은 무엇인가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유쾌한의 말의 뜻은 제가 있을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뒤집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손을 들고 나서서 가감 없이 질문했고 지금은 지사님으로서 지자체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와서 보니까 도는 도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쪼개서는 줄을 서서 도지사와 이른바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역 요청이나 특성에 맞는 주제와 대상을 선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선 8기 민생 현장 맞선 토크. 이번 다섯 번째는 수원시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직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 지사의 특강이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